우리 조합장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 창조에서 구현해 주시는 정말 그 정신이 너무 대단합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지? 네, 그래가지고 쌀 푸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쌀을 받을 수가 있죠, 쌀을.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조합장들이, 조합장 안 계시는데 제 강의 들은 조합장은 꼭 쌀을 준비해 놓더라고 아주. 강의도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쌀풀 준비해. 근데 차를 안 가져가고 어쨌든 막 이고 가느라고 죽겠어. 아우 진짜 무겁다 이거. 여러분 양천지 중에 불같은 아주 길불같은 태양인이 있습니다. 이 태양인은 아주 폐의 기운이 가리기 없는 크고 실해서 워낙 폐가 강해요. 내가 제일 폐가 강하다 보니까 모서리가 크까지 적을까요? 워낙 처음부터 큽니다. 마이크를 안 써도 쩔었을 움직입니다. 바로 존경하는 두근 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살맛 나는 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그리고 후생복지가 잘된 도시 다 함께 잘된 도시로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막 목을 쓰고 막 이렇게 손짓하고 주먹 쥐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태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이크를 써도 쩌렁쩌렁합니다. 왜 그래요? 목소리가 크다 이거. 다시 말해서 폐가 굉장히 커서 사람들을 대화 나눌 때 목소리로 사람을 매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화 나눌 때 이 태양이는 목소리와 눈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눈이 단추구멍 같은 눈이 많을까요? 저처럼 쌍꺼풀 같은 눈이 많을까요? 네? 단추구멍 같은 눈이 많아요. 매서워요. 눈을 보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뭔 말이잖아요? 나도 뭐 시선이 내려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고양이 눈빛 같은 아주 강렬한 매서운 눈빛을 가지고 그리고 눈썹이 좀 진해요. 진해. 여성들도 가끔 그런 여성들 있죠. 성만 여성이지 그냥 꼭 행동이 남성처럼 하는 여성들 가끔 보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인들은 어깨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좀 거들먹거려요.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왕년에 늘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리고 상대방 말을 좀 잘 들을까요? 좀 무시하는 생각이 많아요. 겁이 없어요, 겁이. 워낙 폐가 큰 사람은 그 성질이 사람이 대할 때 겁이 없습니다. 약간 겁만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뻥이 좀 심해. 여러분, 뻥이 심한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워낙 자신감이 있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뻥이 심한 사람 보면 나중에 그 친구를 보면 나중에 딱 나이에서 보면 CEO가 돼 있거나 국회의원이 돼 있거나 뭐가 한가락 해먹더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약간 어깨가 좀 넓어요.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빈약할까요? 엉덩이가 좀 통통할까요? 빈약. 마치 프레스로 눌러보죠. 엉덩이 납작해가지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그냥 뭔가 좀 불안한데 어디 가면 굉장히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근자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탱크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딱 결정하면 길이 아니라도 가버린 성질이에요. 아주 독재자들이 그랬죠, 독재자들이. 여운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려는 모험심이 대단합니다. 모험심이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뛰어나요. 다시 말해, 결단력이 굉장히 대단한 건 탱크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불도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놈들이 한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걸 좋아할까요? 새로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태양인의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놈들이 아는 짓을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보다는 오히려 성공 확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뻥을 친 사람들 있으면 아, 저 사람 너무 뻥치는 게 아닌데 그 사람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한가락 난중 하고 있거나 상당히 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세요. 성질이 좀 어떻게 고약해요? 성질이 고약하지 않을까요? 성질이 좀 고약합니다. 저 아나무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투가 거칠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이 악해서가 아니라 원래 말투가 이미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보면은 리더십이 대단하고 추진력이 있고 아주 계력력, 실단이 너무 대단합니다. 모험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그야말로 밀어붙인 성질이 강해서 가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어떤 오해를 받냐면 좀 목통이다, 좀 불통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뭐 이명박 대통령 그런 때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혜 대통령 한번 그냥 세 마리 정도 밀어붙였죠. 징기스칸이나
진셔 황자라든지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태양인입니다. 아주 이걸 만족을 잡고 수많은 땅을 아주 정복했잖아요. 징기스칸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모습은 멋있게 생겼을까요? 좀 모기는 좀 그럴까요? 그렇게 멋진 않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해요. 또 이런 목사들도 있죠. 사로정기하는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상한 목소리 낸 사람도 있죠. 근데도 다른 신도들 의외로 많아. 그 사람은 태양인데 이상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인력이 너무 대단해.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을 형님이 싫어했는데 제가 인맥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오히려 찾고 다닙니다. 왜냐?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맥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고약한데 이상스럽게 사람이 많이 따라요. 여러분 한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아부한 사람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아부가 나쁜 건지 알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러분 직장에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아부를 잘합니다. 손을 워낙 비빈 사람들이 오래 가고요. 그리고 승진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아첨은 나쁜 건데 아부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를 잘 맞추고 있을까요? 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막 여러분들 눈구녕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비를 잘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야 제가. 예. 옛날에 제가 강의 그렇게 안 해서 옛날에 단추장 그거 사로정기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장체대 강의를 하겠습니다. 태양인은 폐기운이 가령도 크고 실하고요. 그리고 워낙 폐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가 크고 말발이 셉니다.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했던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재수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안 어울리잖아. 근데 바꿨어 내가. 여러분이 즐겁게 하려고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막 분위기를 맞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비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장흥에서 강의를 했어요. 장흥 하니까 또 그쪽에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또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또 비율을 맞추려고 막 헬렐레 요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비율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저는 아부 안 올 건데 여러분 아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주면 왕따를 당할 게 안 당할 게? 안 당할 게. 제가 많은 심리치료를 하는데 많은 사람 전화합니다. 아이고 난 여기 조직에 와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왕따를 많이 시킨대. 물어볼게요. 왕따를 시킨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왕따를 당한 사람 문제가 있을까요? 오 수준이 엄청나네요. 여기 보니까 행복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눔반도 수준이 높은데 여러분 착각한 게 있습니다. 왕따를 당한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먼저 인사 잘 안 해요. 밥 잘 안 삽니다. 그리고 어디 함께 놀러 가자면 늘 빼버립니다. 절대 먼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시킨 사람인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밥 사고 내가 먼저 술 사고 내가 먼저 앉혀가면 과연 왕따 시킬까요? 안 시키지. 그거예요 그거. 절대 왕따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가가야 돼요. 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인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막 모여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원래 성격이 저는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완벽하고 아주 실수를 잘하고 아주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완벽해서 사람이 주위에 없더라고요. 재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래해가지고 이렇게 헬렐레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태양인들은 도형으로 말하자면 삼각형의 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으로 말하자면 삼각형의 도형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맹목이 놀란 사람이다. 오! 어떻게 그걸 알아냈어요? 이야, 좋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내 고향 국수도 많이 사주시고 고마워요. 네, 감사드려요. 자, 제가 친필 사인을 해준 건 제가 드렸는데 이 삼각형이 뭐냐면 산을 의미해요.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더들은 산을 좋아할까요? 바다를 좋아할까요? 산을. 그래서 사람이 많이 노는 산을 향합니다. 이 산이란 원래 꿈과 목표와 어떤 그 노력, 모험심,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산악회를 반드시 리더는 잘 들어가요. 산에서 뭔가 도모를 하거나 산에 가서 뭔가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한번 살짝 꼬져봐요. 추우신 것 같네. 그리고 이 산을 보면 산면이 뾰족하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마을 끝마다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이 많아. 그래서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절대 싫어합니다. 이 태양이는 누구 말을 들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 말의 조언을 별로 싫어합니다. 누구 말의 훈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납니까? 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준답시고 훈계하잖아요. 처음에는 끄덕끄덕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누구나 솔직히 자기를 훈계하거나 좋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웬만하지 마세요. 상담할 때는 모를까? 그러지 않고 절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말 아예 하지 말아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지 왜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해놔 이거지. 네? 혹시 여러분들 혹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사실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금방 누구한테 들려져요. 내가 사실은 친구니까 이런 말 한다. 그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봐야 속상하고 상처받습니다. 잘 모르는 게 좋았는데 나 친구니까 이런 말 할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일 있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절대 네버 절대 안 좋아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말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워낙 많아요. 파장이 큽니다. 특히 태양이 이런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태양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내 사람 만들 것이냐. 제가 그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만나면 어떻게 칭찬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 최고의 성과 있는 말이나 그리고 최고의 말을 해주면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종합장이나 한가다 하신 분들은 늘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뭐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칭찬을 더 듣고 싶어요. 더 최고의 존경의 메시지를 늘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떨어지잖아요. 또 도전한 이유가 뭐냐면 욕망이 너무너무 많고요. 야망이 너무 지나치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면 최고의 메시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항상 엄지척을 많이 해주라고요. 엄지척을 해가지고 최고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엄지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고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엄지척이 TV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15년 전부터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엄지척이 아닌데, 이 의미는 뭐냐면, 네 개 손가락은 무릎 꿇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수록 상대방이 이걸 많이 할수록 내 자존감, 프라이드십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에너지를 굴려가지고 옆에 분한테 따라서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즐겁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좀 해주라고. 그래 마지막 이렇게 하죠. 해줘. 근데 제가 이제 그 인맥 수직가하고 인맥 달인가를 했잖아요.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은 없어. 왜냐? 그런 말을 누가 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와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캬 해주잖아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합장 만나면요. 우리 조합장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창조에서 구현해 주시는 정말 그 정신이 너무 대단합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지? 네, 그래가지고 쌀 푸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쌀을. 네. 제가 어디 가면은 조합장들이, 조합장 안 계셨는데 제 강의를 들은 조합장은 꼭 쌀을 준비해 놓더라고. 아주 강의도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쌀풀을 준비해. 근데 차를 안 가져가고 어쨌든 막 이고 가느라고 죽겠어. 아우 진짜 무겁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조금만 가지고 기분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 심리학이 이상합니다. 꼭 싸움도요, 꼭 적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기분도요, 조금만 가지고도 기분 좋아지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많을수록 내 자존감이 올라가.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에너지를 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하라 했더니,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상대 존중하면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가면 자주 해주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만나면 동작을 좀 크게 해주고 말만 하지 말고 표현을 크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리더십을 잘해야 돼. 표현의 리더십을. 옛날에는 뭐 카리스마, 뭐 옛날에는 포행의 리더십, 뭐 이승 장군 리더십, 뭐 겸손의 리더십 이렇게 한 것이 유행인데, 지금은 표현을 잘해야 성공해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충돌이 납니다. 문화 충돌이. 그리고 내적 갈등이 많아져요. 부부지간에도 그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 한마디를 안 해갖고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시죠?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 자, 그리고 이 태아일 만나면 이런 말 좋아요. 아, 제가 많은 리더를 만났지만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집니다. 그러면 동맹 커져가지고, 아이고 고맙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당장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 선생님도 대단하시죠? 뭐 이렇게 해버려요. 이상스럽게 그 사람에게도 반응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더 대단해 보시네요. 바로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손 내미시고요. 자, 저희 멘토가 되십시오. 저희 스승이 되십시오.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솔직히 많은 가르침을 주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냥. 뭐 가르침을 주게 보여. 성질 고약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춤을 춘다니까. 그래서 손을 써서야.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짠하게 보이거나 짜잔해 보이는 걸 이용을 하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써서. 다시 한번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의 스승이 되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든 것은 많이 흔해요. 왜? 돈이 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밥을 사서 사람 마음을 사는 것은 그 순간이에요. 오히려 더 맨날 돈을 쓰게끔 맨날 유혹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칭찬을 크게 해줘요. 그래서 이 태양이는 왜 그렇게 해주냐면, 칼리스마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칼리스마. 칼이 많아, 칼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드럽게 해주려면 칭찬을 크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면, 한가하게 해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순종하거나 나의 말을 잘 듣잖아요. 정말 빵부스러기를 많이 쳐요. 독재자들이 그런 건 많습니다. 여운들이 그런 거 많아요. 아주 한가로운 사람들은 뭘 주더라도 크게 줘버려요.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지 말고 크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따라서입니다. 선생님 만난 것은?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제게? 제게? 큰 행운입니다. 큰 행운입니다. 그렇죠. 큰 행운인데 솔직히 행운이 아니야. 솔직히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라고 그냥. 예? 여러분, 말을 자르려고 애쓰지 말고 잘 말하는 연습을 늘 해보세요. 말을 잘하게 돼 있어. 저희가 이제 스피치도 강의합니다만, 송 교수님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그러는데, 말을 잘라 스피치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꾸 달달달달 외워봐.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써먹어봐. 그럼 말을 잘하게 될까? 말을 못하게 될까? 잘하게 될까?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잘라 스피치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 그 말을 늘 반복해서 써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 잘하게 될까? 더 잘하게 될까요? 더 잘하게 될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말을 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을 잘하면 된다고요? 여기 있는 말들을 늘 쓰면 됩니다. 떠섭니다. 선생님 만나서 과문의 영광입니다. 과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제 삼국지나 수호지를 딱 보면요,
중국 문화 하나 배울 거 하나 있어. 이 군신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호지나 상호지 보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하고 그러길래 이 말은 뭐냐 했더니 몸과 마음을 합해서 당신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착안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만나면 우리 선생 만나서 가문의 영감이 됐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 저도 가문의 영감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옆에 분한테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가문의 영감입니다. 선생님 알게 되니 가문의 영감입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기분이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그렇죠. 매우 능력자십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아이고 그냥 내가 진짜 우리 선생님은 잘해주고 싶어. 어?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저기 저 분녀의 회장 많이 하신 것 같아 느낌이.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목걸이도 연상치가 않아. 목걸이랑 막 범상치가 안 되고 옷도 막 엄청나. 서울 신세계백화점 사고 오시는 것 같아. 자 일본에. 사인 거기다가 애절하게 해놨어. 한번 열어봐봐, 열어봐봐. 해놨잖아, 애절하게. 제가 아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자,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 태양을 만나면, 태양을 만나면, 피오네 드리스로 강하고 크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엄지척을 굉장히 많이 좀 줘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그냥 살짝만 해도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간에 태양을 만나면, 크게 엄지척을 습관적으로 많이 쓰시면 나도 모르게 이거 올라갈수록 내 자존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실 내 자존감 올리게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 만나지만 나이 어린 제자를 만나라도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집니다 했더니 하도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제자 그래요. 우리 성 교수만 생각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대. 왠지 기분이 좋아진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밥을 사주고 싶다는 거야. 그만큼 제가 이것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해주니까 정말 잘 괴로울 때 보면 그 생각만 하면 기운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 떠오를 때 왠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그 사람 얼굴 생각하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얼굴이 돼야지 내 인생이 화려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 잘 돼야 돼요? 전반전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전반전에 잘 되는데 후반전에 엉망된 사람은 얼마나 측은해. 처음에 힘들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잘 되잖아요. 왠지 더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막판에 인생 후반전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뭐냐 딱 표현해 니듯이 이거 하나로 가지고 승부를 결정지어요. 마지막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박수치고 10분 쉬겠습니다.